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4,000여 곳을 집중 수사했는데요. 대기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한 공사장. 중장비가 움직일 때마다 황색 흙먼지가 심하게 날립니다. 방진막이나 방진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공사장은 트럭이 지나가는 길마다 뒤따라 먼지가 한가득입니다. 비산먼지 억제 장치인 세륜 시설을 통해 차량 바퀴를 물로 씻고 나와야 하는데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생기는 먼지입니다. 폐합성 수지가 노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비 오면 다비 맞아서 빗물이 다 하수구로 빠지잖아요. 빗물 하수구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2차 오염되는 거예요, 환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주간 기획수사를 벌였는데 짧은 시간임에도 이번에 적발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는 모두 98곳. 방진막이나 방진벽, 방진 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 소각하는 등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공사장의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간단한 조치로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꾸준하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특사경은 적발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